민경우이는 살이 짰으니까 선을 이렇게 예. 민경우이의 길다란 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청을 빼고 청의 망점을 그거 빼고 이제 노랭이 항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봤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인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경욱의 우측에 있는 그런 좀 찢은 그런 박스를 청적황 삼원색 가운데 청을 빼고 적황만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6월 28일 인천 연수월에 사용됐던 그런 사전투표지가 그렇게 청을 빼고 적황으로 그 박스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다. 선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우기 빠져 저기 동그라미가 빠진 것도 있고 기역자가 빠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데이터를 넘겨가면서 그게 이제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은 대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납품을 받는 한국의 업체들이 대부분 거의 그 최고 기업들의 납품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기업들 같으면 이런 정도의 실수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거의 없죠. 왜냐면, 거의 그게 없다. 이제 만약에 처음에 스타트하면, 인쇄물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면, 잘못됐다고 판을 이제 데이터를 다시 맞죠. 받아갖고 인쇄를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상당히 무성의하게 제품을 만들고 기술력도 낙후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장 지금 예상하는 거가 한국 업체가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저는 뭐 그것도 좀 약간의 좀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가 수사관이 아닌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검찰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업체한테서 납품을 받아가 이렇게 불량품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검찰들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튜브가 다 수사를 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게 돼 있는데. 말씀해 보시죠. 예. 이제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는 그 선도 선 있는 쪽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또 재단이 또 이게 재단면이 전부 다 한쪽이 다 여백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게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좌우 여백이 심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왔다 갔다. 밑에 그런 아니, 양옆. 양옆에 좌우 여백이 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쇄물에서만 인쇄된 사전투표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 이런 거는 절대로 거기서는 프린트는 나올 수 없거든요. 예. 이거는 뭐, 100%예요. 100%로 안 나오죠,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중구 남구 선거구입니다만은 아주 극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4월 15일 날 개표장에서 발견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소위 개표장까지 오른 과정에서 또 사전투표지에서는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좌우 여백을 통해서 왜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고 인쇄된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 이런 게 누를 수 있다는 게 넘버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QR코드 넘버링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다 넣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그 인쇄 전문가님 말씀은 그러면 저렇게 좌우 여백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그냥 버리면 될 건데 왜 버릴 수 없겠느냐? 그것은 바로 QR코드에 일렬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다. 그 말씀인데 조슈아 씨 거기에 대해 조금 더그 잠깐만요, 약사님.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투표지 있잖아요. 예. 왼쪽에 투표지. 예. 보시면 나중에 관리관 도장이 있잖아요. 그 예. 부분이 상당히 넓고, 안쪽이, 뒤쪽 도장은 거기는 위에, 맨 위에 청인이 있는데 그쪽은 거의 바짝 잘렸죠. 이런 예.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재단기에 보면, 승강기에 보면 바닥에서 예를 들어 700장을 넣고 쫙 잘라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한 장이
재단 그 승강기 밑에 밑으로 들어가서 쇽쇽쇽 빠져가지고 쭉쭉 빼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이 부분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잘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재단 하는 사람이나 보면 100%다 알수 있죠. 이런 거는 재단에서 나오지 프린터에서 절대로 프린터는 명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라 기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동기 자체가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스펙이 안 맞으면 그게 틈새로 들어가거든요. 면밑장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조슈아 씨. 이거를 왜 이렇게 알수 있냐면요. 그 현대백화점 이제 쿠폰을 제가 이제 제작을 많이 했었어요. 쿠폰도 이런 식으로 여백이 다 있거든요. 상품권 이런 거. 같은 건가요? 네네네. 상품 그렇지. 같은 거.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100%알수 있거든요. 조슈아 씨, 그게 그래서, 조금 더. 네, 말할 수 없어요. 그 엡손 프린터는 여기 이제 그 나오는데요. 양쪽 그 3mm가 인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2mm, 오른쪽 2mm, 2mm 이게 오른쪽 2mm. 절대 인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온다. 왼쪽이 이제 아예 그냥 약간만 붙어 있어도 그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아예 그냥 잘리듯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엡손 프린터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강조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 우리가 보는 많은 점검물들은 4.15 총선이 당락이 결정된 이후부터 시작해 투표함이 증거 보존으로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지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도 이렇게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2차 조작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4.15 총선이 당락이 결정되기 이전 사전투표가 시행이 되고 사전투표지가 옮겨지고 개표소까지 옮겨져서 개표가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도 대단히 많은 종류의 이런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사전투표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은 1차 조작인, 그러니까 대규모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은 4.15 총선 당락 결정 이전에도 투입됐고 4.15 총선 당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입된 거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수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100장 정도, 묶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만 장이든, 뭐, 5천 장이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웹손에서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앱슨에서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슈아 씨,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앱슨을 미디어이님이 구입하신 거죠, 사비로. 네, 이거 이제 제가 얼마인지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원래 상당히 고가인데, 중고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을 한 것이고, 이걸 롤지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납품을 한다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그 선관위에서 쓴그 모델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 롤지인데요. 이 롤지는 이제 조금 쓴 겁니다만 이제 좀더 두꺼운데 이 롤지를 그대로 구입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무림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무림 거고요. 네, 네. 무림재지이긴 한데 무림재지는 이제 원래 원 재료를 납품을 하는 하는 곳인 것 회사고. 같고 그걸 이제 롤 형태로 감은 다음에 커팅해가지고 또 판매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 이름을 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질 않겠지만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롤지 판매하는 곳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또뭐뭐뭐 무게 같은 것도 있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또뭐할 얘기는 많은데 또 차차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이걸 두께가 좀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발이가 나왔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발이가 나왔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발이 제거 작업을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적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절단하는 게 오차가 있으면은 위에 게 있고 아래 게 있고 이제 뭐 만약에 두 줄로 뽑았다면 위에 게 있고 아래 게 있는데
위에 거는 모자라면 아래 거는 자연스럽게 또 커질 수도 있잖아요. 폭이. 예. 그런 게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측정을 해봤는데, 거기에, 일단은 제가 많이 촬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왜냐면은 촬영을 하라고 허락을 할 때가 있었고, 촬영하지 말라고 또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촬영을 못했는데 일단 저랑 같이 한 거, 저랑 예 같이 한 건데. 그렇죠 네네 근데 어쨌든 여러 개를 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더 적게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보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1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선관위 납품한 롤지 만드는 회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롤지는요 정말 정확합니다. 정말. 예, 0.0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10mm가 딱, 10cm가 나옵니다. 100mm죠. 네. 이게 나오는데, 이게 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면 약간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100mm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충 봤을 때도 뭐, 100.2mm나 100.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 주산이라고 저랑 그때 그 재건 편에 쟀을 때 네. 제가 직접 쟀잖아요. 그때 네네. 내가 그때 조시현님한테 주민이 그때 105모조하고 150모조를 갖고 왔을 때 내가 자른 네. 게 104mm로 내가 이거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네. 쟀을 때 104mm가 나왔어요. 그그 부분 조금 조시현님 더 재고 명확해 조시현님 주시죠. 네그 재건 표장에서 그 시켜지를 잴 때요. 제가 이 자료 쟀을 때 104가 나왔어요. 가로가. 네네. 얼마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100이요. 100이 나와야 정상인데 104가 나왔어요. 조슈아 씨,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자 같은 좀 정밀한 자를 가지고 쟀는데, 네. 지금 가로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4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100.4가 아니라 104. 맞다. 예, 104요. 아, 네, 104요. 104. 내가 104mm죠. 네. 그럼 내가 10.4cm. 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한 102 정도 되겠네요. 102죠. 여기 현재 나온 거는. 현재 화면에 있는 거는요. 지금 이게 지금 저거 딱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4 아니에요? 4? 이게 104라고요? 네, 104잖아요. 아니 네. 그 제가 쟀을 때 104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럼 네. 조슈아 씨,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롤 용지가 100mm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4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롤 용지는 무조건 100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 제가 이걸 이제 몇 개를 샀냐면요. 미디어이님하고 해서, 미디어이님이 샀는데 이게 몇 개를 샀냐면은, 세 박스를 샀으니까, 한 박스에 다섯 개 들어있으니까 15개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서 무작위로 빼가지고 재했는데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한번 지금 아니, 즉석으로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슈아 씨, 지금 기본적으로 네. 아주 유력한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네요. 근데 가로 길이가 이거는, 네. 100mm가 돼야 되는데 104mm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104mm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인쇄를 가로 104mm짜리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야, 그러니까 황당하네. 그게 이제 그때 내가 주셨는 이걸 재고 있을 때 내가 이제 100에서 150, 세로는 150이고 가로는 10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방금 재봤는데요. 100이네. 100점. 네, 100.16인데 100.16 정도는 거의 오차 범위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때 이걸 쟀을 때는 104가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내가 그때 주시원님하고 같이 옆에서 딱 쟀을 때 104가 나왔다. 자,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또 옛날에 한참 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논문 써가지고 했던 그런 유경준 씨 강남구에서 나왔던 양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국회의원들 야당의 유력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종이 그냥 두께도 배에서 쭉 다르고, 가야죠. 종이 무게도 다르고, 가로 길이도 100mm가 아니고 104mm고, 망점도 다르고, 그럼 더 이상 뭘 대놔야 되냐? 자, 근데 이게 그 104mm라는 게큰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이 이런 식으로 짜여지는데, 한쪽 게 104면요.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96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네. 이게 지금 두셨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해본 사람이라 잘 아는데 네네. 밑에가 이제 위에는 100이 처음에 이제 100에서 처음에 돈보선이 있을 거예요. 돈보선에 딱 맞게 딱잘 절단을 해도 예. 예를 들어서 쭉쭉 당겨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칸이 많은 게 뭉그러지잖아요. 계속 자르다 보면 네. 뭉그러지면 밑에는 이렇게 밀린다니까요. 밀리니까 아, 네.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칼이 안 들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2mm, 3mm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재단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재단하는 게 이제 뭐몇한 50장밖에 안 됩니다만 한 원래는 한 800장 정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재단 이게 그 칼날이 내려오면서 종이가 밀려가지고 아래쪽은 조금 더 두꺼 그 가로 줄어서. 두께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죠. 리 존이라는 님이 104mm는 개표기에 입력되다가 걸려서 개표기 작동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개표기에 오작동이 심하게 일어난 것도 이런 가로 사이즈가 길었던 이유도 하나, 조슈아 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지를 돌리는데 그냥 처리 속도가 40%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네. 이야기가 달리 이야기하면 이 소위 국역 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저는 104mm는 네. 개표기에 입력되다 걸려서 개표기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은 되겠죠. 근데 오작동이 나오겠지. 글쎄요. 어쨌든 저는 아주 들쑥날쑥이랄 거라고 보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이발이 제거 작업도 했거든요. 제거 작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얇지만 또 잘라 한번 잘라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각각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발이 작업을 또 한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mm가 나오는 게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재면은 다 제각각일 거다. 이런 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이제 대량으로 인쇄를 했고, 이제 재단을 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번 쿠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치킨 전단 같은 경우, 이제 재단을 해도요, 재단을 계속 하다 보면, 위아래가 칼이 안 들면 위아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1mm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이 안 들어서 파먹는다 싶으면 보통 4mm, 5mm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기 자체가 뭐 사람이 왜 큰 칼이 내려오는데 그게 밀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이걸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똑같이 하시려면 그 종이를 뒤집어서 다시 위에서 또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의 똑같아지죠. 네, 저기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사실 그 인쇄 상태를 좀 보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예, 또 재밌는 인쇄상 다시 얘기다 보니까 돌아가시죠. 이렇게 또 이제 했는데 이따가 또 인쇄 뭐 재단이나 이런 얘기 또 나오면 또 그쪽으로 이제 화제를 또 돌리고요. 예.